그럼 이건 교복이야?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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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next generation 포켓몬 빵 내놔? 안 그러면 다 춤 연예 재미니 랩해 어쭈 마이크. 이번에 만날 분은 네. 하와이에서 또 하와이. 유학을 하다가 오셨다고 유학, 네. 하시는데 하와이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저 근데 하와이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도 한번 네. 가보고 싶은 곳이죠. 에피소드를 통틀어서 네. 제일 고령의 참가자예요. 또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나이가 93년생. 93년생? 30? 네. 이분은 혹시 또 하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니 김동훈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할까요? 여기 앉아서 좀 편한 분위기로. 네. 김도훈님. 예. 안녕하세요. 더니님. 네 맞습니다. 도니가 그러면은 하와이에서 계실 때 쓰시던 이름인가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그냥 이제 제가 이름이 도훈이니까 동생들이 부를 때 도니 형, 네. 도니 형 이렇게 부르니까 도니 이렇게 지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하와이에서 오신 것 같아요. 마오리족 느낌이 좀 나요. 당연히 많이 들어요. 예. 랩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예. 들어보시죠. 네네네. 네. 아 바로 준비하면 될까요? 네네네. 뭐 서서. 네, 서서, 네, 서서 들어보죠 아, 네. 저희도. 바로 하면 될까요? 네네. 야, 날아갈 거야 난 더 높게 높은 곳에 서서 도시를 내려볼 때 기억해야지 이 삶을 안 돼 버프게 Gotta stack up money 하나는 포기 못해 매일매일이 아직 내게 시작점 Chasing cash money 부자가 된 뒤에 돼줄게 너의 시발놈 아직 난 할 일이 많이 남았어 퇴근 후 집 가서 예술가로 돌변 하지 like Picasso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저는 일단 근데 느낌이 오셨어요? 느낌 왔습니다. 네. 느낌 딱 왔고 네. 연륜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연륜이 그리고 그 아까 그 그라인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Chasing money 나 될게 너의 시발놈 아~ 그 가사가 거기서 아 하더라고 네, 꽂혔어요. 네. 와 존나 멋있다 이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사실 제 취향의 랩은 아니에요. 일단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신 대로 행동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여기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어디로 가죠? 저희 1차 예선 오늘 이제 마지막 친구들 3명 만날 건데 네. 이 친구들이 진짜 그 유명한 네. 잼민이들인데 네. 잼민이 네. 나이가 다 14살, 15살? 아 진짜? 딱 중2병 걸렸을 때? 네. 아 너무 기대된다. 안녕. 안녕. 와 너무 귀엽다 진짜. 아 너 드럼더비트 나왔었잖아. 아 네 맞아요. 여기 세 명 다 드럼더비트 나왔어. 아 세 명 다 나왔어? 네. 일단 너는 기억해. 오케이. 아 아니 이 친구가 박한결. 네. 그리고 요 친구가 김민석 군. 아 네. 김도윤 군. 네. 그럼 이건 교복이야? 네. 아, 네. 학교는 다르네. 네. 학교는. 얘기 들어보니까 드랍 더 비트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친해져가지고 크루를 만들었다면서. 네. 오. 크루 이름이 뭐죠? 레블 제임스입니다. 레블 제임스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레블이 이제 반항하고 제임스가 보석이란 뜻도 있고 그 잼민이의. 오, 존나 멋있다. 레블 제임스 반항하는 잼민이들인데 보석같이 빛난다. 이름 잘 지었네. 드랍더비트에서 봤다고 하지만은 네.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기소개 이쪽으로 보고 자기소개 한 번씩 좀 부산에서 온 14살 빅웨이브라고 합니다. 빅웨이브? 네 빅웨이브 드릴 춤이 또 특기라고 드릴 춤 드릴 춤 한번 보여주면 안 돼? 드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이 형도 가르쳐 줬거든요. 네. 같이 빨리 있잖아. 아 도윤쿠는 그러면 안 추고? 도윤이 트월킹 잘해요. 아 트월킹. 야 안돼 안돼 힙합은 남자는 트월킹 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2022년도인데 지금 남녀 갈라치기 하면 안 되나? 아 기대되네요. 오케이 Let's go. 가자. 오케이 Let's go. 예. 오. 요코.
있다. 아, 오. 와. 아, 와우. 나는 그 릴레이 댄스인 줄 알았어. 아, 그거 포케이볼 릴레이 댄스 걸그룹들이 하는 거. 이거 릴레이 댄스로 편집해 주시면 저 뉴진스 릴레이 댄스 말고 이거 볼게요. 아, 그러면 여기 자기소개 했으니까 자기소개 한 번씩 또. 저는 방배동에서 랩하고 있는 방배동 원펀치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방배동 원펀치? 원펀치요. 원펀치? 원펀치가 뭐야? 야, 한 번에 보내버려. 한 번에 보내버린다. 파이팅 있네, 이 친구들. 아, 우쿨렐레가 또 특기라네. 우쿨렐레? 어? 이거 뭐야? 가져온 거야? 우쿨렐레 아니야? 우쿨렐레? 아, 네. 처음 봐, 우쿨렐레. 근데 제가 이걸 한 3년 동안 방치해놔갖고 치는 법을 다 까먹었긴 했는데. 아, 지금 보여주려고 갖고 왔으니까 약간 느낌만 좀.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오~ 어떤 곡을 연주할 거야? 저 도레미송. 도레미송. 아, 오케이, 오케이. 도레미송. 여기엔 드릴 안 돼요? 어, 라가 뭐였지? 네, 됐어요. 와, 아, 아~ 눈물 난다. 김도윤 군도 자기소개 아, 간단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각산 중학교 1장 김도윤입니다. 오~ 남자답네. 웃음을 참고 있는데 1장이라고 하니까. 네? 아 이게 무슨 단골맨데요 저. 근데 난 좋아. 좋아. 야 남자는 아, 그래야 돼. 래퍼라면 그래야 돼. 그렇죠. 아니 특이사항에 네. 첫 키스를 초등학교 때 했다고 써놨는데 이거 얘기해도 돼요? 아 제가 1학년 때 네. 1학년?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제가 학교에서 인기가 좀 많아가지고 언혜주님 못지않게 여자들의 고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너가 가서 키스를 한 거 아니면 여자가 와서 키스를 한 거? 아 여자가 와서 이제 제 노래에다가 플레이보이네. 미래가 기대되는 친구네. 아니 어떻게 세 분이서 팀을 하게 됐어요? 여기는 또 부산에서 왔다고 하는데 드랍더비트 할 때부터 약간 그런 좀 비전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주변에 잘하는 또래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다 같이 한 공동체가 돼서 활동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서. 진짜 이 나이 때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뭉쳐서 음악하는 그 자체가 그냥 멋있다. 차례대로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누가 먼저 하실래요? 먼저. 너부터? 진짜 못했다.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나이스. 네, 운명이야 이거. 들어보자. 일어나서 한번. 아모 탑풉 탑사 충기 플로우 새파란 음악 프로 가마치 타요 MZ 세대 넥스트 제네레이션 웨블 잼스 우린 준비가 돼있어 영블러 열정 누가 먹어 약 대신 포켓몬 빵을 난 팔아 크르르빠 스쿨 버스 타고 난 라디 학원 차 타고 다시 집까지 학교 마치면 난 5시까지 어, 편의점 갱 난 문구점 킹 7-11 모닝 클로리 열정과 패기가 학교 수업이었다면 내가 하지 교장 선생님 EBS에 응가입할 때 또래 급식 래퍼들의 패나 New one is new six 어, better than new 급식 shout out to 감촌인들 부산에서 와서 난 무려 출신 부심 벌어내 용돈 손 빌릴 수 없어 내 랩을 잘 들어 인생 수업 리스너들 말에 다음 세대는 죽었어 죽기는 개뿔 난 여기서 있어. 와와 아, 가사가 네. 오 진짜 무슨 신선하다. 네, 네. 어, 처음 보는 일단 다음 네네. 들어볼까요? Let's go. Yeah. I'm on top four top 사 충기 four 누가 나한테 감히 댄비노 내 커치페 급식판 들고 불러 재민군단 이제 다 집합 레몬 잼스 가티얼 쿠키 파는 박열 우리가 바로 쿠키 미래방이 돼 포켓몬 빵 내놔 안 그러면 다치어 레몬 잼스 올라 최고의 자리에. 우와. 와. 와. 얘는 장난 아닌데? 네. 와, 다음도 기대가 되는데요. 예. I'm on top 사춘기 flowy 긴장도 너 나를 못 막어 I'm in gold like fucking afraid 다만 무대 뽕 없다고 실패 중학교 일진 내 백 내 교과서를 챙겨 백팩 백팩 말라도 판일을 재패 매해 래핑 학교서 랩해 금쪽이 때려잡아 운영 원투 지켜 엄지를 박수 내 장관도 연애 재미니 랩해 어쭈 그냥 가 아무리 마가로난 돈과 명예를 챙기러 와 서로 완결이랑 나 윈윈 미스터 프로 타러 가 서로 힙합 하나로 어딜 가든 윈윈.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이 그 주제들이나 가사 쓰는 방식이 처음 봤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약간 되게 신선했고 진짜 뭔가 한국 청소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을 센스 있게 잘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들었고 어. 언혜두님은 네. 중학교 때 이럴 때 14살, 15살 때 이 정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서든어택하고 있었어요. 아. 여튼 네. 오늘 세 분이나 오셨는데 네. 몇 명이나 오늘 신발을 줄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좀 아. 정하셨나요? 네, 정했습니다. 몇 개? 한 명. 한 명? 네. 망했다. 별나 10까지. 이 세 분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지금 민석 군이 지금 후보에 올랐는데 이 세 분이 일어나서 뒤돌아 있으면은 네. 그 언혜준 님이 샤랄랄랄라 뒤에 서 계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돌아보는 거예요. 아 오케이. 네네네. 셋이 네. 카메라를 보고 쓰면 네네. 글로 이제 어깨 결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결정하기 힘들었고 뒤에 서 주시죠. 네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나 둘 셋을 세면은 돌아볼 텐데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아 깜짝이야. 그 여러분이 돌아오셨을 때 신발을 한 명만 받게 될 텐데 그 뒤에 우정도 여전하겠죠? 아, 아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진짜로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친구한테 아~ 네, 축하해. 신발 한번 뜯어보세요. 사이즈가 맞을라나 모르겠네. 신발 사이즈 뭐예요 지금? 저 260이요. 오 왜 이렇게 큰 것이냐? 요 크림에 파시면 돼요 사이즈 안 맞으면. 크림 정가 현재 23만 2천 원. 부럽지? 네, 저희 크림쇼에 이제 2차를 하러 왔는데 강예령님, 김대상님, 예스주니어 24님, 김도훈님, 박한결님, 팝업마이크 역사상 지금 몇 년째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섯 명이 최초로 2차까지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언혜준님?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다섯 명을 뽑았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그 1차 때는 저희가 무반주로만 들어봤는데 2차 때는 음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언혜준님의 심사 기준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1차를 이제 거치고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좀 더 기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또 아무래도 비트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또 어떻게 그 비트를 이해하고 네. 해석하고 갖고 노냐. 네네.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순서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다섯 분이서 어떻게 순서를 정하시는 게 좋을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아 가위바위보 좋죠. 네네네. 김대상님. 예. 오늘 2차 어떤 비트 고르셨어요? 트랩을 네. 골랐고 이제 네. 그냥 신나게 즐기고 가고 싶어가지고 아. 뭐 경쟁보다는 네. 역시 서울대. 비트 주세요. Let's go. Cram the like cram baby. Wait. Yeah. Pop up yeah. mic. Pop up mic.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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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충전만을 하고 달려가고 있어도 지저진 지도 위에 내가 길이 없어도 내 맘대로 새로 그리는 중 마치 김정호 flow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 오늘도 실패 따윈 걱정 없어 항상 마먹는 대로 이뤄낼 수 있어 전부 다만 마치 슬로우 시험 보고 엉망진창 깨버렸던 나의 지난 날들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젠 나조차도 긴가민가 삶을 즐겨 실패하면 retry 저기 꼰대들의 좋은 전부 기가 가짜들을 보면 낭비 많은 시간 가끔 실패하겠지만 스스로를 믿고 채워 지갑 blah 충전만을 하고 달려가고 있어도 지저진 지도 위에 내가 길이 없어도 내 맘대로 새로 그리는 중 마치 김정호 flow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 오늘도 실패 따윈 걱정 없어 항상 맘먹는 대로 이뤄낼 수 있어 전부 다만 마치 신설로 어떠셨어요? 일단은 래퍼는 비주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간지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퍼포먼스 할 때도 어떤 그런 제스처나 그런 것들이 조금 부자연스러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거는 확실히 비트를 틀고 랩을 하실 때 비트를 정말 잘 탄다. 그게 느껴졌고 그리고 아까 봤던 것보다 랩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스 주니어 24님 모셔보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비트 고르셨어요? 저 원래 드릴 하려고 그랬는데 네. 듣다 보니까 트랩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바로 가볼까요? 네. Let's go. Let's go. Yo. Okay, let's go. 계속. 네. 가사를 까먹으신 게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든 앉자마자 돈을 휘스러 다 쓰러지는 너의 속수 drumbeat. Fuck their responsibility 손 빌리기 싫어 용돈에 기신한 깊이가 있는 랩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래퍼답다? 혹시 마음속에 결정하셨어요? 생각을 조금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반의 전투력 레벨 I don't care what you talk about. 확실히 우승할 만한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어... 번에듀편 우승자는 오!